다음 무대 아까 잠시 전에 한번 10전에 모셨던 우리 나팔방님의 무대 있죠? 아 이걸 다시 한번 더 우리 또 앵콜 요청이 와서 한번 더 무대를 선보일 텐데 우리 나팔방님의 또 우리 팬들도 지금 많이 와 계신다고 합니다.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무대를 바로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무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또 매직풍선 마술쇼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노래방 경연대회 있죠? 직속 노래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, 준비가 혹시 다 되셨는지? 네, 좋습니다. 그럼 나팔만님의 무대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쉬어. 네, 아, 시간이 전에 잠깐 넣어서 색소폰 연주, 트럼본 연주 해드렸고 자, 이번에 제 노래 애창곡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! 에이! 박수가 약하니까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물맑은 양평 최고입니다. 화이팅! 네, 화이팅. 예.
야, 제가 바람잡이 했는데 박현빈 씨 한테만 박수 많이 주시고 같은 박씨입니다. 미란 박씨 너팔팔은 박수를 왜 이래 하더라. 네. 지난주 논산 시민의 날 축하 공연 갔더니만 15,000명이 저 한 대만 제일 박수 쳐갖고 제가 1시간 공연했지 않습니까? 정동원, 김다현 양 다 왔는데 제가 인기 제일 많았습니다. 유튜브 보시면은 예,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자 마지막 곡은요 여기 우리 물막은 양피씨 제가 6시내 모양을 오래 해서 여기 홍보 제가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살기 좋은 이 양평군의 물막은 양평시장 제가 어디 가면은 대한민국 전통시장 중에 1번은 양평시장이다 가면 없는 게 없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다닙니다. 이 최고 좋은 양평시장에도 꽃이 핍니다 할래 했더니만 꽃을 가져오시네 우리 팬클럽. 자 우리 용인에서 오셨는데 고맙습니다. 네. 자 박현빈이 꽃 받아봤나? 네 저는 꽃들 받아봅니다. 자 우리 양평시장에도 꽃이 핍니다. 박서진 노래입니다. 에이! 자 음악 큐! 박수가 약한 모양이다. 음악이 또 안 나온다. 예. 좋다. 다른 노래입니다. 전혀 매뉴얼이. 자, 누님이요. 요 앞으로 나와봐. 요 앞으로. 네. 난 동간.
앵콜이에요, 또 앵콜? 이야. 끝이에요? 네. 어머, 어머. 또 앵콜이 나왔어요. 콘서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앵콜이야, 뭐, 의리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, 혹시? 진짜 앵콜입니까? 자, 우리 외쳐봅시다. 앵콜! 앵콜! 자, 아까 앵. 감독님, 꼭 꽃이 핍니다. 라고 MR이 이 새끼인데. 꽃 이후. 자! 아까가 하려고 했던 거 해드릴게. 자! 내려갈까요, 제가? 아싸리. 아, 내려오신다고요? 어머. 시간이 아니, 많아서 여유있게 하셔야 됩니다. 아니, 이게 높다. 이거 떼내리려 했는데. 자,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박 대표님 어디 가십니까? 박 대표 미인 우리 대표님 첫 행사 직원 너무 훌륭하게 준비하셨는데 자 박 씨라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박 씨도 예 박서진의 꽃이 핍니다부터 제가 가요 무대에 출연해서 불렀던 유정철리 쭉 가겠습니다. 자 춤 좀 잘 춰봐요 우리 형님. 자 음악 큐! 헤이! 사랑의 꽃이 핍니다.
네,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유.